이곳은 대전사에서 바라보는 주황산의 기암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황산의 대협곡입니다. 평범한 물이 내려왔었는데 대협곡을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중간에 저기 이곳이 연화굴이에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청송군 주황산면 공원길 169-7번지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황산은 청송군과 영덕군에 걸쳐 있는 해발 720.6m의 산입니다. 이제 청송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주황산은 하산 폭발로 생긴 산으로서 주상진리와 기암과 대협곡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이곳 주황산에는 기암과 각종 봉우리와 폭포와 아름다운 바위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관광지로서 조선시대에는 조선 8경 중에 제6경에 속할 정도로 아름다운 산으로 꼽혔습니다. 드디어 주황산의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은 평일에는 4,000원이고 주말에는 5,000원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황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주황산의 주요 탐방 코스로는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대전사로 들어갑니다. 대전사의 천년고차를 보고 연화굴을 보고 주황암에로 들어갑니다. 주황암에서 바로 옆에 있는 주황굴을 보고 다시 무장굴까지 갑니다. 무장굴에서 다시 대협곡이 있는 용추협곡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추협곡에서 용추폭포와 절구폭포와 용연폭포까지 감상을 하고 주황산 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산의 주봉에 올라서 다시 대전사 쪽으로 하산하는 10km가 조금 넘는 산입니다. 바로 앞에 대전사가 있습니다. 시간은 9시에서 18시. 청송에 있는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가 장관한 신라 불교의 전통 사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주봉, 용추폭포, 주황암 등이 있습니다. 등산 가는 길은 이곳이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보이는 곳이 바로 기암입니다. 기암암. 저기 옛날에 주나라의 병사들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쪽에는 장군봉이 보입니다. 자, 범정리에 올라서 기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전사도 쭉 보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누각들이 쭉 가의 가장자리로 있네요. 대전사에 있는 3층 석탑. 주황산에 있는 장군봉입니다. 대전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저 뒤쪽으로 기암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소원성치와 저 뒤쪽에 오른쪽에 기암이 보입니다. 이곳은 대전사에서 바라보는 주황산의 기암의 모습입니다. 정말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행을 갑니다. 장군봉 가는 길도 있고 주봉 용추 폭포까지 쭉 있습니다. 봉제 코스가 있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별도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왔습니다. 이곳이 주황전의 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암이 있고요. 주황전의 예트가 아마 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쪽으로 가야겠어요. 그래야 이 폭포들이 나오죠.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주봉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은 저기에 있고요. 여기는 기암이 있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암 화장실이라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모습. 주변에 물이 굉장히 맑아요. 아들바위입니다. 이것이. 저기 주방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계곡은 아니고 주방계곡이네요. 맨발로 걷기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곡이 아래로 보입니다. 정말 막네요.
아,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한참을 걷게 됩니다. 아, 1, 2km 정도 이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사 쪽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한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길죠. 헨 위치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망월대, 연화굴, 무장굴, 주왕암, 학소대로 해서 저 시루봉하고 용추폭포까지 갔다가 주왕산 주봉을 돌아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게 뭐예요? 엄청납니다. 아, 엄청나게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위를 깎은 머리 같아. 한참 오다 보니까 연화굴이 있습니다. 요 위로 0.2km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화굴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봅니다. 보시면은 저 위에 암벽이 별도로 있고 또 크랙이 나가지고 이렇게 동굴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따 뒤로 가보겠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렸어요. 동굴 위가 쪼개졌죠.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 좁은 걸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화동굴 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아래에서 봤던 직백이 바로 이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리고 제 아래에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아래에 동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거대한 소나무가 있네요. 자, 여기가 구암 각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가 봐요. 구암 각자인가 봐요. 여기에 이제 주방동천이라고 되어 있나 봐요. 뭐 겁수대 각자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바위 어딘가에 새겨져 있나 봅니다. 이 앞에 거대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바위가 있습니다. 시루에 왔고요. 한참 공사 중이네요. 시루봉이 왼쪽에 있고 저쪽에 왼쪽에 있고 아, 오른쪽에도 거대한 암벽이 있습니다. 시루교 위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900m 정도 가면은 주왕암이 있네요. 자, 주왕굴 가는 길에 이렇게 뭐 사찰 같은 곳이 나옵니다. 아, 대전사의 주왕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대전사의 주왕암에 오면은 이렇게 난전이 있고 주왕암이 있고 주변이 이렇게 거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요. 촛대바위 이제 보이고요. 바로 저기서 신라병사가 주왕굴에 있는 주왕을 화살로 쐈다는 이야기가 있죠. 주왕암에서 바라보는 촛대바위입니다. 바로 앞에 이곳입니다. 우뚝 솟았죠?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사이에 물이 내려오죠. 저쪽에 주왕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왕굴로 가는 길은 이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왕굴 산신각이라 되어 있고요. 신라 때 중국의 주왕이 피신해 와서 머물던 곳이 주왕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주왕굴입니다. 안쪽으로 쭉 보시면은 자연과 인간의 두 가지 교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것은 원래의 석이고 이쪽에 희게 보이는 이쪽은 새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굴을 더 넓힌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리고 여기 탱화가 있습니다. 여기 주왕산의 주왕굴 바로 앞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제 무장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제 주왕산의 무장굴 쪽으로 왔습니다. 아, 저쪽에도 동굴이 있긴 한데 저쪽은 얇았나 봐요. 바로 이곳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가운데서 잘라낸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자, 이 동굴이 지금 무장굴인데 안으로 들어와서도 또 여기 엄청 깁니다. 여기
아, 이겁니다. 아, 저 위에서 봤을 때하고 틀리네. 이게 시루봉입니다. 뚝 중간에 띄어져 나왔어. 이게 시루봉입니다. 예. 학소대는 학소교가 여기 있고,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대한 암벽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여기 청학이 놀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암벽. 이곳이 바로 주황산의 대협곡입니다. 엄청나게 멋집니다. 대장간입니다. 아래의 모습을 보세요.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이렇게 대협곡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좁아요. 여기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 대협곡의 서막입니다. 자, 이것이 주황산의 대협곡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아래로는 이렇게 물줄기가 쭉 이어져 있고 정말 멋진 곳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와, 장관입니다. 대협곡의 서막입니다. 여기에 폭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용추 폭포가 나옵니다. 대협곡에 있습니다. 저기에 폭포가 보입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용추 폭포입니다. 주황산에 있는 제1폭포라고도 하는 용추 폭포. 엄청 멋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 폭포가 저 위에서 네 개가 행성돼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뭐 하나 여기서만 봐도 하나 둘, 아, 여기 또 크게 돼 있죠. 여기 또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용추 폭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곳에는 잘 보이지 않네요. 아까 밑에서는 보였지만은 이곳이 바로 용추 폭포입니다. 바로 근처에서 왔고요. 촬영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입니다. 용추 협곡은 계속 이어지고요. 좀 올라오면은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아, 길은 옆으로 나와 있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 있고요. 자, 먼저 절구폭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절구폭포에 왔습니다. 아, 대협곡의 오른쪽에 있고요. 예, 용초가 내려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물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있고 저 위에 폭포가 1단, 2단, 3단인 것 같아요. 아, 멋지네요. 절구폭포입니다. 절구처럼 생겼다 해서 절구폭포인 듯해요. 여기가 용연폭포네요. 아, 평범한 물이 내려왔었는데 대협곡을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중간에 저기에 구문형이 한 3개 정도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와, 수심이 엄청 깊어 보입니다. 수심 최소한 4, 5m는 되어 보입니다. 이것이 용연폭포이고요. 저렇게 행선된 물이 이렇게 또 바위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다시 아래로 이렇게 폭포를 또 행성해요. 이 높이도 한 거의 10m 될 듯 합니다. 수심이 엄청 깊은 듯 해요. 정말 멋지네요. 이것이 용연 폭포입니다. 주황산의 용연 폭포입니다. 2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과 2단이 되어 있고, 2단에도 용소가 있고, 여기 또 1단에도 용소가 있습니다. 2단에는 동굴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두세 개씩. 아, 정말 멋지고 큽니다. 우람하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후림의 산거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절구폭포 위쪽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리가 하나 있네요. 네, 두 번째 이제 계곡 건너는 다리가 하나 더 나오네요. 아, 계곡을 계속 트레킹 하듯이 오게 되네요. 여기 세 번째 다리가 나왔는데, 자, 네 번째 다리가 또 나오네요. 계곡 트레킹입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아, 여섯 번째 또 다리가 나오네요. 자, 일곱 번째 계곡이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일곱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봉 가는 길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머리 나무뿌리인가요? 여기 또 다리가 여덟 번째 나오네. 여덟 번째 다리 앞에 토굴이 있어요. 아, 아까
폭포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계곡을 따라서 다리 한 13개 정도 오니까 주봉으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한 2km 정도 갑니다. 한참 올라오니까 능선이 나오고 현재 604m입니다. 아직 한 160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주봉까지는 1.1km 남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주황산은 600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현 위치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칼등 고개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봉까지 이제 0.6km. 저 위에 언덕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706고지입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정상 도착 전에 데크가 하나 있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등착. 정상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주황산의 주봉에 팻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해발 720m에 주봉의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주황산의 주봉입니다. 주변에 앉을 수 있는 데크도 쭉 만들어 놨고요. 정말 좋습니다. 쭉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옛날에는 자그마한 주황산이라는 정상석이 있었는데 또 이것도 바뀌었네요. 현재 주봉에 와 있습니다. 해발 720.6m네요. 저기는 726대 있는데 차이든 720.6m네요. 현재 주황산의 주봉에 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대전사까지 쭉 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차장, 여기 상위 주차장 있죠.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5km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주차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길을 했어요. 중간에 연화굴도 가보고 무장굴도 가보고 주황굴도 가보고요. 주황암도 가보고 다시 이렇게 학소들 해가지고 용추폭포, 절구폭포, 용년폭포로 갔다가 다시 후리메기 입구로 와가지고 삼거리에서 칼등 고개를 지나가지고 주봉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주황산의 정상입니다. 주봉입니다. 해발 720.6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726m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현재 주봉에서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대전사 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가면은 대전사까지는 한 2.3k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이미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정상에서 대전사 방향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또 데크가 하나 더 있어요. 주황산에서 갱사를 탈 때는 급격하게 타네요. 급갱사에다가 급하강입니다. 주황산 정상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언덕을 타다가 보니까 또 여기 멋진 바위를 하나 돌아서 가게 돼 있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저기는 또 약간 높아. 이미 어둠이 내릴 거예요. 하산하는 길에 이렇게 또 벤치도 있고 데크도 있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전망대인데요. 어두워서 그렇지 건너편에 장군봉도 보이고 기암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보이질 않네. 이제 가야겠어요. 사실 오늘은 주황산 대핵곡을 탐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